드라마 핑가입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드라마 시즌3가 10일에 방송이 되는데요. 사피영은 서동마와 결혼식을, 이시은은 서부장과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시은과 서부장만큼은 꼭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시은 그 고운 마음으로 평생 동안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아왔죠. 집안일만 해온 게 아니라 방송국 작가를 하면서 열심히 돈도 모았더라고요. 시즌2에서는 교수인 남편 당당하게 다니라고 새 차도 뽑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내로서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이시은이 박혜륜한테 제대로 배신을 당했죠. 박혜륜은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이고 자식들이고 다 버리고 떠나버렸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남가빈에게 배신당한 박혜륜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박혜륜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즌2까지 모두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박혜륜이 집 나갈 때 했던 말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가정을 책임지는 아빠가 아니라 한 남자로 사랑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었죠. 이 세상 그 누군들 안 그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도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혜륜은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 본인의 그 사랑만을 생각했죠. 그 자식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받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우람이를 몰래 불러내서 따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고요. 박혜륜이 집을 나갈 당시에 큰딸이 아무리 아빠를 설득하고 말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는 자식들을 두고 떠났는데요. 향기야, 어차피 대학도 갔고 혼자 살아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 그렇다고 치지만 우람이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한창 공부할 나이인 20도 안 된 우람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한다고 이시은의 결혼을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시은이 서부장과의 데이트를 하거나 집 앞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참 한심스러운지 만약 남가빈이 다시 박혜륜에게 연락이 오면 당장 달려갈 게 뻔합니다. 지금 박혜륜은 오도 가도 못하고 모두가 자기를 떠났으니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아가야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러는 거죠. 이시은이 지금이라도 평생의 인연인 서부장을 만나 행복을 찾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몇 살이 되었건 결국 만나서 이루어지게 될 인연, 사랑은 따로 있나 봅니다. 제발 서부장이 시즌2 마지막 장면처럼 송원과 결혼하는 건 현실로 연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서부장은 딱히 잘못하면서 살아온 것도 없는데 그런 새드엔딩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임성한 작가의 본래 특성대로 인과응보에 충실해서 가정을 배신한 사람들만 그에 대한 값을 치렀으면 좋겠네요. 신유신과 아미 그리고 박혜륜이 제대로 당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온 아내들은 행복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11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요소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주인공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일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